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 현재 3억 뷰를 향해 가고 있다. 특히나 이번 곡은 방탄소년단의 첫 100% 영어로 된 곡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국내 가수의 빌보드 도전사에 큰 역사를 만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종료 시점을 앞두고 수도권은 일주일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에서는 9시 이후로 매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런 조치로 일상 곳곳에 달라진 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럿 발견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한 끝에 31일 밤 서귀포 시내 한 주차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8.15 광복절 집회 참여 동료 논란에 휩싸였다. 배단장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광고를 중앙일간지 전면 광고에 게재하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배단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광고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 현재 3억 뷰를 향해 가고 있다. 특히나 이번 곡은 방탄소년단의 첫 100% 영어로 된 곡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국내 가수의 빌보드 도전사에 큰 역사를 만들었다. 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도전사의 역사를 만들었다. 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K-POP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대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국 가수로는 최초예요. 네,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가수가 핫100 1위에 오른 것은 1963년 일본 가수 사가모토 규의 스키야키 이후로 57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가수 통틀어서도 상당히 57년 만이니까 굉장한 예. 기록인 거죠. 예. 그 한국 가수들이 종종 빌보드에 올랐다는 소식은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싸이가 먼저 1등을 줄 알았었는데 이전 기록 최고 기록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워낙에 예. 강남스타일이 열풍이라서 당연히 1위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2위였었대요. 2012년에 7주 동안 2위에 머물렀더니 싸이의 예. 강남스타일이 그 기록인 건데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개인 기록으로 본다면 지난 2020년 2월 정규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On 예. 4위에 올랐던 적은 있습니다. 예. 아까 뭐 1억 뷰, 3억 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식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1억 뷰가 넘었고요. 예. 지금은 이 3억 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 싱글 앨범이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에게는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예, 새로운 의미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태까지 워낙에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예. 이 한국 노래를 뭐 영어와 섞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 노래로 발매를 했던 걸 다시 영어로 리믹스를 해서 다시 발표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처음부터 오리지널 100% 영어로 싱글 앨범을 발표한 겁니다. 예. 이렇게 영어로 공개한 건 처음이고요. 이번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뭐 브루노 마스, 뭐 위켄드처럼 최근에 계속 이렇게 유행을 해오고 있는 R&B 장르나 디스코 장르가 섞여 있어서 이런 장르들이 좀 쉽고 이렇게 신나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예.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곡이라서 곳곳에서 호평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뭐 제가 듣기로도 제2의 비틀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1위를 했다. 많이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상을 두고서 영미권 시장이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만든 곡으로야 이제 비로소 싱글 차트 1위를 했다는 게 예, 예. 미국이 굉장히 글로벌하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또 얼마나 로컬적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쪼록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수적인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예, 예.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저도 배철수 아저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빌보드에서 1위를 하려면은 미국 내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노래가 나와야지 가능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시장이란 말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들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겠죠.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우선 뭐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이번 노래는 정말 인정한다. 정말 최고의 애국자다. 군면제 필수다. BTS로 인해서 지금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미래 교과서에 실릴 분들이다.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한 건지 상상만으로도 대단하다. 진정한 국위 선양이네요. BTS가 힘든 우리나라를 위로해주네요.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군 면제까지는 아닌데 연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법안이 발의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도 일단 축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정부가 지난달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종료 시점을 앞두고 수도권은 일주일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에서는 9시 이후로 매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런 조치로 일상 곳곳에 달라진 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이거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였던 걸 2.5단계로 그러니까 0.5단계 올렸던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수도권 내 실내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돼서 안에 매장의 테이블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로는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및 학원도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요. 예, 우리 일상에 달라진 풍경들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에 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일명 카공족이라고 하죠.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읽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죠. 취업 준비생들이 특히나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럴 수 없게 되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니 참 어려움도 많다고 하고요. 도서관도 못 가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피해서 오히려 제과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게 똑같이 카페처럼 매장 안에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베이커리 종류의 매장들은 그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또 편맥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편맥? 네. 편맥이 뭡니까? 편맥이요. 편육 아니죠? 편맥? 예. 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걸 우리가 편맥이라고 하는데 9시 이후로 음식점이나 술집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 이제 간이 의자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달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배달 라이더 분들께서는 이 기간에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뭐 사실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시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업주들의 고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뭐 배달 안주거리 음식들을 뭐 연구하거나 예.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그 PC방에 있는 PC를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타났다는 얘기도 네.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삶의 일상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당초 연장 기간이 9월 6일 24시 네. 0시까지란 얘기였었는데 네. 뭐 연장이 된다면서요?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그리고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브리핑을 열고 연장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초 오전 11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요. 예. 이제 의료계 파업 협상 문제로 이제 연기가 됐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적용을 일주일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했습니다. 예. 자, 누리꾼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마스크 안 쓰거나 동선 속이거나 한 사람들 벌금 좀 왕창 물리자. 프랜차이즈 카페만 잡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 가면 코로나 걸리고 개인 카페 가면 안 걸리는 건가요? 국민들 정말 지치겠습니다. 자영업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힘드네요. 직원들 월급, 월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말 막막합니다. 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연장을 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3단계로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잠깐 힘들고 빨리 끝내버립시다. 라는 예, 예.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은 그닥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달 31일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럿 발견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한 끝에 31일 밤 서귀포 시내 한 주차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참 정말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지난달 31일 낮 제주 민속 5일장 후문과 또 제주국제공항 사이의 이면도로 옆에 호박밭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럿 발견돼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시신 발견된 당일 오후 10시 48분쯤에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이유라고 나오는 것이 너무 네. 어이가 없는 그런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돈을 노린 묻지마식 범죄였던 건데요. 용의자는 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탑차를 타고 제주 민속 오일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호박밭 옆에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시신 발견 당시에도 여성의 소지품 중에서 지갑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피해 여성께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평소에 도두 일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 대여섯 시 무렵에 퇴근을 하고 그 후에 용남동에 있는 자택까지 운동 삼아서 걸어서 퇴근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날에 자정을 넘어서서 이제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예. 이 귀가자 신고를 했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안 오니까. 네.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돈 몇 푼 훔치고자 사람을 저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나요? 형량을 제발 좀 늘립시다.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던지요. 사람 목숨이 참 장난감도 아니고. 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왜 지역 뉴스에서만 나오나요? 이제 이런 건 일도 아니라는 건가요? 나는 오늘도 살아남은 거구나. 그냥 넘어갈 뉴스가 아닌데 검색어에도 오르지 않고 참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네요. 피해자는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공론화 시켰으면 합니다. 제발 신상 공개해 주세요.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단지 돈이라는 그 이유도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아, 이 세상 너무 험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자, 네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8.15 광복절 집회 차별 동료 논란에 휩싸였다. 배단장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광고를 중앙 일간지 전면 광고에 게재하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배단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광고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 이 부분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 해보죠. 네, 배종면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8.15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달 12일 중앙 일간지에 실린 광고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광고는 8월 15일 국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배단장의 이름도 올랐던 겁니다. 이번 대확산의 중심에는 사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더해서 8.15 광복절 집회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여기 네. 수장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건데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요. 배단장이 대표로 있는 역사 두길 포럼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8.15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관련 논평을 내고요. 당장 사과를 하고 배단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배종면 단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배단장은 단지 광복절 의미를 되살리자라는 취지의 광고였고 또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광고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은 그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네. 이전의 활동들이 화두에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역사 두길 포럼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행동에 연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지난 8월 12일 제주 4.3 특별법 해지 시민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면서 제주 4.3 희생자 심사를 가짜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고 예. 또 4.3 평화공원을 폄훼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변명하는 꼬라지 하고는 이런 사람이 방역단장이라고요.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네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행동 기대해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해주세요. 감염병 단장이란 사람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상식은 없었단 말이네요.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는 걸 이 시국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네. 이 시국에 꼭 그런 식의 그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지지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